우리 아이들과 귀여운 다람쥐가 한번 돼볼 거예요. 이 노래는 Hop Old Squirrel 이라는 노래인데요. 악보 보시면서 함께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Hop Old Squirrel, Idle Dum, Hop Old Squirrel, Idle Dum Dee, Hop Old Squirrel, Idle Dum, Hop Old Squirrel, Idle Dum Dee. 자, 예쁜 노래지요. 노래 가사 제가 1절만 한번 같이 좀 읊어보면 Hop Old Squirrel, Idle Dum, Idle Dum. 자, Hop은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것. Hop or Squirrel. 좀 늙은 다람쥐야. Idle Dum, Idle Dum은 큰 의미는 없어요. 또 Hop or Squirrel, Idle Dum D, Hop or Squirrel, Idle Dum, Idle Dum, Hop or Squirrel, Idle Dum D. 자, 이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람쥐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다람쥐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다람쥐야, squirrel이라고 단어도 함께 알려주셔도 괜찮겠죠? 다람쥐는 어떻게 생겼지? 와, 다람쥐는 색깔이 이렇고 또 꼬리가 이렇게 길쭉하고 또 다람쥐는 도토리를 엄청 좋아한대. 이 비주얼을 보고 직관적으로 다람쥐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저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우든 클래커라는 악기거든요. 근데 이 악기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동글동글하고 또요 안에 나무 조각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기도 해요. 뭔가 집에 동글동글한 게 있으면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함께 상상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람쥐에 대해서 좀 미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람쥐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카프 집에 갖고 계시죠? 스카프 혹시 없으시면 집에 있는 엄마 스카프 괜찮습니다. 자, 이 스카프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람쥐 꼬리처럼 우리 만들어보자 하면서 바지나 치마, 허리 고무줄 부분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스위시 유어 테일 이렇게 흔들 때 엉덩이를 흔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꼬리를 만들고 이제 다람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람쥐처럼 한번 폴짝폴짝 뛰어볼까 하면서 아이랑 폴짝폴짝 합합합합 이렇게 좀 한번 뛰어보시고요. 다람쥐는 글쎄 와 이런 도토리를 여기저기서 주워서 땅속에 보관해 놓나 봐. 거기 숨겨놨던 것을 다시 먹을 때는 찾아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흙을 판대. Dig the ground, dig 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좀 땅을 파는 그런 시늉도 함께 해보시고요. 또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꼬리를 만들었으니까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스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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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tail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리 흔드는 움직임도 한 번씩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음악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 활동에 적용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미리 한 번씩 조금씩 해보면 몸이 기억하는 것을 음악과 함께 적용시킬 때 훨씬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접근하고 우리 음악과 함께 실제로 활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이랑 재미있게 한번 다람쥐 놀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람쥐가 춤을 추나 봐. 꼬리에 있는 스카프를 스위시 유어 테일 아이들 덤 디 스위시 유어 테일 아이들 덤 스위시 유어 테일 아이들 덤 디.